털 얘는 꽂혀요. 가끔씩 이러는 거 많이 할걸요? 특히나 딱순트는 가슴에 돌출되어 있는 뼈가 다른 견종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좀 돌출되어 있어서 이게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허리가 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딱순트 키우시는 분들 중에 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다 욱하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욱하고 욱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랑도 많고 애정도 많고 화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뭐가 뜯어져 있어. 이상하다, 왜 거실에 솜이 있지? 어? 왜 딱 침실에 갔는데 침대에 신발이 놓여있어. 왜 신발이 놓여있지? 야! 이거 있지 않아요? 저 코너를 돌면 벽지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 알아요? 당당 당당당 당당 이러면서 딱 보면은 쫙 찢어져 있고, 제 보호자님 보면은 정말 딱 무릎 높이까지 벽지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뜯는데 그거는 이제 깔고 가고, 뜯는 거 깔고 가고, 또 하나 있군요. 뭐 얹으실 거예요? 벽지랑 장판이나 몰드 이렇게 세트네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전에 저기 그레이트 피레니즈하고 라브라도 리트리버하고 포인터 세 마리 키웠던 집이 있거든요. 제가 방문 드렸죠. 똑똑똑 실례합니다 딱 했는데 어? 여기는 내가 잘못 왔나?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긴 했거든요. 그 아파트 딱 만들면 인테리어 아직 안 들어간 상태 아세요? 네. 회색집 인테리어 안 들어간 상태. 정말 인테리어가 안 들어갔어요. 주방만 있고 인테리어가 100% 안 들어갔어. 뭐 밑에 바닥도 안 했고 회색이야. 그리고 소파가 있어. 그런 집인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재가 이제 나아지면은 이제 할 자재가 이렇게 괜찮아지고 한 두 살쯤 되면 두 살쯤 되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두 살은 안 될걸요. 좀 잠깐만 읽어볼까요? 딱순트 정말 똑똑. 맞아요, 정말 똑똑해요. 문제는 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똑똑한 견종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똑똑한 견종이 얼마나 키우기가 힘든데, 왜냐면 머리가 나보다 좋거든요. 내가 숨겨놓으면 다 찾아요. 무섭다. 아이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잘하면 됩니다. 딱순트 교육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을 말씀드려야죠. 딱순트를 기를 때에는 교육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폐쇄적인 사회성까지는 아니나 제한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우호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경계부터 해요.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죠. 흥분하는 건 참 잘해. 그러다 서질 못해. 주차장에서 한번 나가자마자 고양해가지고 흥분했는데 30분 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교육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시고요. 아직 딱순트를 입양하지 않은 보호자님이 계시면, 만약에 강아지를 입양하시면, 입양하는 건 괜찮아요. 입양을 하셨다면 어렸을 때 사회와의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되고, 그죠? 좋아요. 제가 이제 저는 훈련사지 않습니까? 닥스훈트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짖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친구들의 목청은 와. 알았지만 그래도 항상 들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고. 저희는 또 두 마리잖아요. 기가 막히겠네요. 갑자기 닥스훈트가 7마리가 됐어. 야, 그럼 치킨을 시키죠? 그럼 내가 치킨 시킨지 저 앞동이도 알아. 뒷동도 알고 저 앞에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도 알아. 7마리가 한 번에 지져버리면은 이야. 그런 집에서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집에서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뭘 시키면 청정 누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누르는 사람이 있다? 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저는 초인종 누르는 걸 싫어가지고 미리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딱 그 오토바이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반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반반 양념 이렇게.
지금 좀 잠잠해졌나요? 많이 잠잠해졌고요. 짖는 게 문제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짖지는 않고 물론 초인종 놀랐을 때 지금까지 짖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누군가 우리 집으로 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앞집도 아니까 저 닥스훈트 키우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멋진 견종이기는 한데 정말 짖는 거는 우리가 그 공동생활을 한다면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좀 주변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요. 닥스훈트가 또 하나 오명이 있어요. 사납다라고 하는 좀 오명을 좀 갖고 있어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심 이런 거는 정말 가득하는데 이 가족의 그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해를 끼칠 거다라는 의심이 항상 있어서 아파트 화단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건장하신 분이 지나가니까 자기 우리 가족한테 해를 끼친다고 순식간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 확 뛰어올라가지고 바지를 물어 뜯어가지고 자식감 물어드리고 병원비까지는 안 갔지만 물리는 건 그 사례 한 번뿐. 그 외에도 또 있죠. 그렇죠. 택배 기사님. 보호자님은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산책 나갈 때나 다가오시는 그런 행인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잘 짖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두 분의 반려견 다 산책 중에 고생을 좀 하시겠네요. 한마디로 애쓰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애쓰는 거를 안 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강아지를 반려견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에 빠져 그릇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애견농장에서 닥스훈트 동호회인가봐요 한 번에 온 그룹을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 정말 무례했었어요. 엄청 짖고 다니고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강아지들 막 몰고 다니고 내가 훈련사가 봤을 땐 저건 사냥이에요. 근데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아유 노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 노는 건데 왜 그래. 그런데 이게 닥스훈트뿐만은 아닙니다. 내 강아지가 예민하고 조금의 관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을 키우는 견종들이 단체가 됐을 때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내가 키우는 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내가 키우는 개가 누구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내가 키우는 개로 인해서 누군가가 참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를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닥스훈트 정말 좋아요. 정말 이쁜 강아지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2개월짜리 닥스훈트가요 정말 요만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갔다 움직이고 꼬리가 얼마나 예뻐요. 꼬리를 난 입으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싶어요. 막 꼬리를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막 하고 싶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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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발가락 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야 기가 막혀요. 코가 동그래가지고 검정색이어가지고 한번 딱 만지면 과즙이 쫑 하고 퍼질 것 같아. 그런 친구가 누구를 짖었다고 하니까 내가 못 믿겠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겠어. 그냥 저 사람이 왜 괜히 내 뒤에서 뛰어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여기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 어떡해.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좋은 반려자가 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말해가지고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닥스훈트를 키우고 싶어하는 예비 보호자님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잊지 마라. 아니면은 이거는 몰랐지롱. 뭐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허치즘 많은 견종, 배변 교육이 힘들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 실제로 저는 이제 10년 넘게 같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같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배변 교육 시키면 또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따라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급하게 입양해서 파양되는 닥스훈트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들한테 기회가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짖는 거는 목청이 커서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개들하고 똑같이 짖는 거는 같은데 배변 훈련은 허리가 기니까 좀 그게 안 맞아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는 들어갔는데 허리는 밖에 있는 거다?
발은 노력은 해요. 이렇게 발을 올리고. 조준이 잘못했어. 저희는 그래서 아예 대형판으로 바꿨거든요. 배변판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닥스훈트 어렸을 때 이쁜 얼굴에 혹해서 입양하셨다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파양률이 상당해요. 우리 이제 보듬의 유튜브처럼 이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주세요. 네, 같이 살기 위해서. 그죠? 오늘 너무 감사하셨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벌그 보호자님. 에디에랑이 보호자님. 자. 네. 견중백과 토크코너에 출연할 보호자님을 모집합니다. 제가 푸들을 키워보니까 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돗개만의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 말처럼 예민하고 공격적인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는 골든리트리버만 3대째 키우고 있어요. 오랫동안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과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반려견만의 견종, 고유의 특성, 자랑도 하고 에피소드도 나누고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저와 함께 폭풍 수다를 떠실 보호자님, 지금 게시물 링크로 신청해주세요.